동생 저거 효소 담는 건데. 어, 개복숭아 많네요. 오, 개복숭아. 와, 오, 저쪽에도 엄청 많은데? 왔는 김에 이제 내가 땡겨줄 테니까 자 동생이 한번 따보지. 자, 아, 와, 많다. 엄청 달려 있네. 가방에 다 한번 가자. 자, 올여름 한가득 따고도 아직 이렇게 남았다는데요. 꽤 오래된 나무들이래요, 이게. 이 복숭아가 원래 개복숭아 아니고 일반 복숭아인데 부친이 심어 나으셨는 건데 개복숭아로 돌아가더라고. 오, 이 근데 돌복숭아가 맛은 그렇게 없죠? 약간 떨떠름하지 약간, 않아요? 그래, 지금은 식용보다도 설탕을 절여가지고 효소를, 발효 효소를 많이 담지, 이걸로. 이 정도 양 같으면. 오, 많다. 근데 이 개복숭아를 산에서 사실 흔히 보는데 이게 어디에 좋은 거예요? 저 뼈마디 아프고 관절 같은데, 손관절에. 뭔가 이 관절염이 좋은 거더라고. 염증을 없애준다 하더라고.